오늘 주제 다이어트입니다. 진짜 다이어트 단어만 들어도 저를 포함해서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모두의 희망이자 숙제이자 적입니다. 다이어트 진짜 어렵고 실천하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진짜 쉽다. 살 쫙쫙 빠져. 강하다. 빠르다. 이러면서 우리를 정말 솔깃하게 만드는 광고가 범람하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왔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어떤 게 진실이고 거짓인지 참 알기도 어렵고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는 이런 다이어트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핵심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광고가 거짓말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이 좋다 이런 요점을 좀 집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늘 주제는 간헐적 단식, 제대로 알고 하자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이틀은 24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아침을 걸러서 일상 속에서 어떤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한 10시간에서 24시간 이상 빈속을 유지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게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체중 감량 효과도 뭐 비교적 크고 또 공복이라든지 식사 시간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된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헐적 다이어트로 나살 빼야지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실제로 다이어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일단 우리 몸이 단식을 하게 되면 포도당 공급이 중단되잖아요.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먼저 지방을 사용하게 돼서 살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일정 시간 우리가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 속에서 포도당 공급이 중단돼서 혈당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고 글루카곤의 분비가 늘어납니다. 이때 우리 간과 근육에 쌓인 글리코겐을 우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문제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그냥 단순히 일정 시간 먹고 일정 시간 굶으면 된다는 식의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만은 아닙니다. 원래 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철저하게 금욕하고 또 많이 운동하는 것이 포함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에서 또 여러 가지 홍보 매체에서 좀 귀가 솔깃하게 하려고 어렵고 복잡한 원리는 쏙 빼고 좀 쉽고 간단해 보이는 것만 이렇게 부각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평소대로 먹다가 일주일 한두 번 이상 16시간에서 한 24시간 동안 먹는 것을 중단해서 공복을 유지하는 요법이잖아요. 주로 일주일에 한 5일은 정상으로 먹다가 이틀은 한 24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5대 2의 방법이 있고 또 하루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 안에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 16대 8 요법이 있어요. 평소 먹었던 식사량보다 먹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칼로리가 줄어서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영양학적인 부분에서는 자칫 영양소의 결핍 그리고 내분비적인 어떤 대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 이걸 지속할 경우에 건강을 해친다든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간헐적 단식의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배고픔을 계속 참으면서 단식을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됐을 때, 그동안 못 먹고 참았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갑자기 확 그냥 많이 먹게 되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 폭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공복은 정말 물거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잦은 폭식으로 인해서 더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공복과 과식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에 걸릴 수도 있고요. 때문에 간헐적인 단식을 하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흔히 우리가 300식품이라고 불리는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식이섬유를 골고루 조금씩 드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간헐적인 단식을 하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자칫 변비, 탈수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가 식탐을 참아내고 잘 가려먹는 식이요법이
기본이라는 이 교과서 같은 논리는 간헐적 단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역시 힘듭니다. 두 번째,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성공적인 간헐적 단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잘 움직이는 것, 바로 운동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는 간헐적인 다이어트를 장기간 하잖아요. 그러면 체지방은 빠지지만 그만큼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장기간 간헐적인 단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근력 운동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헐적인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보다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아, 12시간 굶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걷고 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더욱 열심히, 더욱 치열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심리인 거죠. 하지만 간헐적인 단식과 함께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는 아주 큰 것으로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이 간헐적인 단식하고 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어떤 8주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가 있어요. 근력 운동과 간헐적인 단식을 함께한 그 그룹이 3.3kg 정도 가장 많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그 결과를 밝혔습니다. 간헐적인 단식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잖아요. 그러면 공복으로 인한 체내 근육량의 손실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간헐적인 단식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간헐적인 폭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복인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운동까지 해요? 운동할 기운도 없다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근력 운동을 하루에 한 10분에서 차츰차츰 내 몸이 간헐적인 단식에 어느 정도 적용됐다 싶을 때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간헐적 단식의 요점 두 가지 지적해드렸죠. 아, 그냥 굶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게 먹고 식탐 이겨내고 가려서 골고루 먹는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간헐적 다이어트, 그러니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간헐적인 단식을 하면서 적절히 운동을 병행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어떤 방법보다 효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어요. 간헐적인 단식이 누구에게나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나 제가 권장할 수 있는 만능요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 이를테면 당뇨가 심한 분들이라든지 또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임산부, 청소년, 또 업무 강도가 너무 높은 직장인들은 이 간헐적인 단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요 없이 건강하게 살을 빼는 데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가 간헐적인 단식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내 상태를 충분히 체크한 후에 나의 어떤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움직여서 그리고 성공적인 간헐적인 단식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